네, 오늘은 50대에 시작해도 돈 버는 이야기의 저자 서미숙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모르시는 분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50대에 자기계발을 시작했고요. 자기계발을 시작한 지 3년 만에 인생 2막을 살게 된 서미숙 작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전에 쓰신 책이 한권 있었고 이번 책이 두 번째 책이시죠? 네, 공저책까지 세 번째. 아, 네. 전작이 굉장히 잘 되셨잖아요. 이번 책은 좀 전작과는 어떤 내용이 좀 다르고 또 어떤 뭐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서 좀 출연하셨을까요? 네, 전작에는 제가 50대에 시작했던 그런 것들을 조금 쭉 나열했다면, 이번에는 그 시작하면서 제가 어떤 성과를 냈는지, 그러니까 실전편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나열한 그런 책입니다. 그 50대에 시작해도 돈 버는 이야기라는 거는 이제 50대 분들은 보통 이제 퇴직을 하거나 아 이제 나는 나이가 많이 들었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50대부터 시작해도 충분히 돈을 벌수 있고 꿈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네, 50대에 절대 늦지 않았고요. 제가 53세에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시작할 때는 50대가 이런 것들을 하는 분들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계기로 인해서 저희 딸아이의 눈물로 인해서 제가 이제 시작을 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저도 이제 작가님 책 읽어보고 이제 작가님 전에 다른 채널 출연한 거쭉 보면서 깜짝 놀랐던 게 이제 50세에 이제 찜질방 매점 이모를 하셨다. 그러니까 이제 매점을 운영하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아니에요. 매점으로 직원으로. 직원으로? 네, 내가 직원으로 오너도 있었어요. 아니고. 네, 직원으로 있었습니다. 그럼 그때 50세에 이제 찜질방 이모를 하시면서 어떤 생각하셨어요, 그때는? 제가 딱 50세부터 시작해서 3년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전에 직업이 좀 따로 있었어요. 전에 직업은 미술학원 원장 25년 정도를 했었는데, 저희 아이들이 이제 예체능을 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그때 당시에 아이들이 별로 없어서 이 미술학원을 문을 닫게 됐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제가 자존감이 많이 내려갔겠죠. 네, 많이 내려갔습니다. 좀 힘들었어요, 마음이. 그리고 이제 미술학원 그렇게 아이들이 점점 적어지면서 문 닫고, 나는 그래도 소득이 필요하니까, 그럼 찜질방에서 일을 하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당장 제가 할수 있는 일이 없더라고요. 이제 그만두다 보니까 나이도 있고 하니까 찾아주는 데가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갈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당장 조금 소득이 되는 그 찜질방 매점 이모를 좀 택했고요. 바로 그 일을 시작을 했죠. 뭐 일을 하시면서는 괜찮으셨어요? 어떠셨어요? 많이 힘들었어요. 몸이 힘든 것보다는 마음이 좀 많이 힘들었어요. 왜냐면 제가 하지 않았던 일이었고, 또 제가 이제 전에는 그래도 약간 선생님 뭐 이런 걸 대접을 받았는데, 제가 이제 미술 실용 앞치마가 설거지 앞치마로 바뀐 거죠. 그래서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럼 그렇게 이제 3년 동안 일을 하시면서 내가 이제 이 매점 그만둬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실 것 같아요. 매점을 제가 그만둬야겠다는 아니었고요. 코로나가 그때 한창. 그때 제가 실업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다른 곳이 또 들어갈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계발을 좀 시작해야겠다. 나는 내 인생을 좀 바꿔봐야겠다. 하고 제가 마음을 먹고 다르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가 이제 그 찜질방을 힘들게 해서 이제 매점도 문을 닫게 된 거고, 그러면서 작가님의 변화가 생긴 거군요. 위기가 기회가 된 거죠, 저는. 그러니까요. 와. 그 저는 책에서 이제 그딸 아이가 이제 아나운서를 꿈꾸셨더라고요. 근데 아나운서다 이제 못하겠다. 꿈을 포기했잖아요. 그 부분이 좀 이상 깊긴 했어요. 근데 딸 아이가 그런 말을 했을 때 어떤 생각 드셨어요? 저희 아이가 이제 아나운서로 2년 정도를 되게 열심히 이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1년은 이제 다른 데서 아나운서를 좀 했었고, 나머지 1년은 이제 더 좋은 곳으로 가려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계속 저희 아이가 이상하게, 처음부터 이렇게 안 되는 게 아니라 좀 위로 갈수록 안 되더라고요. 위로 가면.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이제 힘이 들고, 그럴 때 저희 아이가 이제 포기를 하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뭐 이제 면접관에 의해서 좀 그런 일이 있어서, 그렇게 말 들었을 때는, 아, 내가 무능한 부모라 그렇구나. 내가 직업이 찜질방 매점 이모가 아니었다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었죠. 아이한테 많이 미안했죠. 그럼 그때가 그럼 이제 매점 몇년차때 얘기인 거예요? 3년 차죠. 3년 차? 아, 그러니까 거의 맞물렸네요, 이 시기가. 그러면 이제 뭐
막연하게 사실은 뭐 아이가 이제 그런 일도 당하고 뭐 코로나 다쳤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갑자기 삶이 바뀌고 내가 막 어떻게 삶이 다이나믹하게 좋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떤 과정들이 있으셨어요? 저는 처음에 그 할 때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이제 찜질방을 그만둘고 당장 갈 데도 없고 아이는 또 그렇게 좌절을 하고 있고 아 내가 부자가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일단 어떻게 부자가 돼야 되지 하면서 제가 검색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성공한 사람들 찾아보고 부자는 누군가 찾아보고 이렇게 찾다가 부자라는 단어에 이제 제가 꽂혀서 머릿속에 부자라는 그 단어를 머릿속에 넣고 몸에는 아예 복사 붙이듯이 딱 붙이고 그러면서 이제 새벽 기상 독서 뭐 식비 절약 이렇게 하면서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 가장 먼저 하신 게 부자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고 이제 돈을 아끼는 쪽으로 절약을 좀 하신 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부자라는 게 수입을 늘리고 지출을 줄여야 부자가 되는데 수입을 늘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지출을 줄여야겠다. 아예 확 줄이자 하고 저는 모든 지출을 이게 틀어 막았어요. 걸어 다니기 시작했고요. 버스 뭐 차비 이런 거 안 썼어요. 그리고 일주일 7만 원 살기라고 해서 한 달에 한 40만 원 안쪽으로 좀 써보자. 그렇게 해서 제가 열심히 살았었죠. 그럼 이제 그렇게 뭐 40만 원 정도를 만약에 내가 생활비를 쓰고 줄인다고 해서 사실은 이게 뭐 부가 급증하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줄일 수 있는 건 제한이 어쨌건 되어 있고 그럼 어떤 변곡점이 있으시면서 삶이 변하게 된 거예요? 저는 이제 그렇게 식비를 줄이고 이런 것들을 블로그로 기록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블로그를 기록을 하면서 제가 이제 늘 그렇게 기록을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찾아오기 시작하죠. 어떻게 식비를 줄이지? 뭐를 해서 식비를 줄이지? 이제 궁금한 사람들을 데리고 같이 이제 콘텐츠를 열은 거죠. 같이 식비 줄여보자. 그래서 일주일에 7만 원, 하루 1만 원으로 집밥 해먹어보자 하면서 그 콘텐츠를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그거부터 돈을 이제 조금씩 벌기 시작하면서 전자책을 또 쓰기 시작했어요. 그걸 주제로. 아, 그 식비 줄이고 뭐 이런 걸로? 그러면 그걸로 또 많진 않지만 조금의 소득이 조금 생기고 그 다음에 제가 책을 쓰기 시작한 거죠. 제가 진짜로 인생이 이렇게 확 바뀐 거는 책을 쓰고 나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 같은 것도 조금 많이 했었고요. 이따 뭐 얘기 나오겠지만, 그럼 그 절약을 해서 블로그에 그 기록을 남기기 시작하고, 그 기록들이 점점 뭐 많아지면서 책도 써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드신 거고, 그 책이 딱 나오면서 인생이 바뀌었다, 라고 정리하면 될까요? 그 작가님께서 그 긍정 주문 세 가지가 있다고. 그 긍정 주문 뭘까요? 아, 저는 이제 나는 하는 일마다 잘 된다라는 게 있고요. 내가 세운 목표는 다 이루어진다. 그리고 내 인생은 세상에서 가장 예쁘다. 이 긍정 주문 세 개를요. 매일 붙여놓고 벽에 매일 10번씩 외쳤어요. 그러니까 나는 하는 일마다 잘 된다고 매일 외치니까 하는 일이 잘 되더라고요. 그리고 내 인생이 가장 예쁘다고 자꾸 외치니까 제가 자꾸 인생이 이렇게 힘들어지는 게 아니라 예뻐지기 시작하고 제 모습이 예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뭐 예뻐서가 아니라 예뻐 보이는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면서 긍정 주문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만들어 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긍정 주문을 내가 외쳐봐야겠다라고 좀 그 과정은 어떻게 되신 거예요? 그것도 이제 인터넷이나 뭐 이렇게 검색을 하다 보면 부자들의 습관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부자가 되고 싶으니까 그 부자들이 어떻게 생활을 했나, 어떻게 시작을 했나를 자꾸 그 성공한 사람들을 벤치마킹하기 시작했죠. 아, 그게 다 따라하신 거군요. 네네네, 그러니까. 다 따라했죠. 시키는 건 다 한 것 같아요. 그 이 긍정 주문에 대해서 사람들이 사실은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는 분들 많거든요. 그거 뭐 맨날 해봤자 되지도 않더라. 이렇게 하면서 그거 해볼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말들. 저는 긍정 주문이라는 게 시각화랑도 비슷하고 자기 확언이랑도 좀 비슷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이렇게 써내고 외치는 게 자기 확언이잖아요. 시각화는 내가 이루고 싶다는 거를 자꾸 머릿속에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게 시각하고 그다음에 이런 긍정 주문 같은 경우는 내가 자꾸 이렇게 부정적인 말보다는 긍정적인 말을 많이 써야 조금 사람이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하는 일이. 저는 그래서 굉장히 긍정 주문을 좋게 봅니다. 그 작가님 책에서 인상 깊었던 구절이 50대였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 보통은 이제 뭐 젊으면 젊을수록 성공이 더 유리하고
더 나는 오히려 나이 들어서 못한다는 생각을 갖기 쉬운데 이 50대여서 성공할 수 있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50대라는 그 나이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왜 좋으냐면 나이가 젊으면 일단은 뭐 젊고 도구 사용을 잘하고 이런 거는 좋은데 아이도 어릴 수도 있고요. 근데 50대는 일단 아이가 다 성인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저한테 이렇게 아이들이 뭐 매달리거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는 것들 많고 50대라서 뭘 할 수 없다라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해보니까 50대는 얼마든지 지금은 또 100세 시대잖아요. 100세 시대가 이제 반밖에 안 살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든지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 그럼 작가님과 같이 50대 분들이 우리나라 인구 구조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찾아오고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작가님처럼 다 성공하지는 못하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꾸준함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시작은 해요. 아, 나 시작해봐야겠다. 나 지금부터 해봐야지 하고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꾸준함이 진짜 어려워요. 그리고 사람은 편함을 자꾸 가져가려고 하잖아요. 근데 불편해야 성공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힘들다면 잘하고 있다는 거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 꾸준함을 잘하려면은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게 혼자가 힘들어요. 꾸준함이라는 거. 그래서 저도 시스템 안에 들어가서 했고요. 함께 하는 사람이 있어야 이게 꾸준하게 되고요. 이 꾸준하게 하려면은 이거 공부도 필요하지만 동료도 필요하고 멘토도 필요해요. 저는 이렇게 세 가지가 좀 필요하다고 봐요. 그럼 이 꾸준함이라는 것은 그래도 최소 어느 정도 좀 하면은 내가 눈에 띄는 뭔가 변화? 성과? 저는 일단 100일이 넘은 사람은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좀 있다고 봅니다. 100일? 최소한 100일을 꾸준히 한다면 빼먹지 않고 그리고 6개월이 지나면 조금 더 성장이 확 보여요. 그리고 1년 정도 하면은 되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억울해서. 여태까지 했잖아요. 여태까지 했는데 그게 억울하니까 되돌아가고 그 전의 삶으로 가고 싶지 않죠. 그럼 작가님께서는 그 처음 내가 100일 동안 한 일 생각나세요? 뭐였어요? 저는 딱 처음에 그 부자를 꿈꾸고 나서 새벽 기상을 했는데 4시에 일어났어요. 처음부터. 근데 4시에 일어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뭐 일어날 수가 없어요. 찜질방 매점 이모에 저는 하원 돌보미까지 투잡을 했었어요. 몸이 힘드니까 일어날 수가 없는데 이게 절실하고 간절하니까 일어나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일어나서 안 읽던 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책을 안 읽었어요. 그래서 책을 무작정 읽는 거죠. 어떤 것만 읽냐면 그때 당시에는 돈, 성공, 부자 이것만 읽었어요. 왜 나는 저는 부자가 되고 싶었으니까 그렇게 읽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체력이 받쳐줘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운동이라고 치고 걸어다니기 시작했어요. 계속. 그러니까 찜질방 매점 임무를 할 때도 1시간 거리를 걸어다녔어요. 그렇게 3개월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식비 절약 거기까지 그렇게 했었어요. 아, 그러면은 왜 4시였어요? 이게 보통 뭐 미라클 모닝 책 같은 거 보면은 뭐 6시 아니면 5시 뭐 이거잖아요, 보통. 4시라는 시간을 좀 고집했던 이유 있으세요? 아, 저는 7시까지 출근이에요. 찜질방이. 그러다 보니까 6시에 나가려면 제가 5시에 일어나서는 도저히 시간이 안 남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4시에 일어나서 뒤에 잠자는 시간을 좀 일찍 자자.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난 시간을 확보하고 저녁을 조금 이렇게 줄이는 거죠. 그래서 일찍 잤어요. 한 10시? 10시에 자서 4시에 일어나서 이제 책을 읽고 자기계발을 하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럼 그때 읽었던 책 중에서 아, 이건 너무 내 생각과 내 삶을 바꿔놓았다. 저는 네 권의 책이 있습니다. 제가 책에도 조금 녹여놨는데 제가 가난한 마인드로 살았더라고요. 여태까지. 그러니까 욜로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돈이 없으면서도 놀러다니고 먹으러 다니고 이랬었는데 네 권의 책을 읽고 저는 아, 부자 마인드로 좀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바꿔졌어요. 마인드가. 그게 뭐였냐면 우리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또 돈의 속성, 그다음에 부의 추월차선, 그리고 백만장자 시크릿이에요. 그렇게 네 권의 책이 저를 바꿔놨습니다. 이게 뭐 돈에 대한 생각을 바꿔준 건가요? 네, 돈에 대한 관점도 바꿔주고 마인드를 좀 확 개조해줬다고 할까요? 그럼 혹시 그러면은 내가 그 가난하게 되게 힘들게 살 때 가졌던 생각과 지금 이렇게 그래서 성공을 하고 나서 바뀐 생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게 가장 좀 대표적인 게 있을까요? 가난할 때 그 생각은 제가 그냥
노후는 어떻게 되겠지. 네. 그냥 아이들이 어떻게 네. 해주겠지. 네. 왜냐면 저희 아이들은 예체능을 전공했고, 네. 제가 그 자녀 교육에 너무 힘을 썼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빨대 꽂기? 네. 네. 그거를 생각을 했었어요, 네, 사실은. 네, 네. 네, 그 가난한 마인드였죠. 제 엄마, 부모가 이제 노후 준비를 안 했으니까. 그러다가,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고, 제가 이제 부자 마인드로 바뀌면서 그냥 요즘은 그런 세대가 아니잖아요. 네. 자녀한테 손을 벌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50대 분들한테 말하고 싶은 거는 지금은 자녀를 키우는 때가 아니라 돈을 키워야 될 때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아, 그 이렇게 엄청난 변화를 가까이서 본 자녀분들, 네. 그 남편분들의 남편의 그 생각 변화. 네. 작가님을 바라보면 시선이 완전 달라졌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럼요. 어때요? 어떻게 느껴요? 처음에는 저희 남편이 네. 새벽 4시에 이러면 화를 냈었어요. 알람이 들리니까 시끄럽다고. 아, 시끄럽다. 네. 나 자고 있는데 네. 왜 그러냐. 네. 네. 그리고 그거 하는 거 티내지 말고 해라. 혼자 해라. 그렇게 했는데 제가 한 8개월 정도를 꾸준히 하니까 네. 꾸준한 모습을 늘 4시에 일어나서 책을 네. 읽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본인이 바뀌었어요. 본인이 일어나서 4시에 책을 읽고 같이 4시에 일어나요? 네네네. 와. 공부를 하고 네. 저희 아이들도 네. 그런 뭐 4시에 일어나지는 못하지만 아이들은 뭐가 바뀌었냐면 이제 약간 돈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경제신문을 읽고, 네. 그 다음에 저랑 그런 부동산이나 이런 것들을 좀 상의를 하고, 네. 네, 그런 것들이 좀 바뀌었어요. 이야, 그러니까 작가님이 변하니까 작가님 주변의 사람들이 변하게 다 변했어요. 네. 그럼 가족 분위기가 확실히 달라졌겠어요. 네. 저희는 TV가 없습니다. TV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전에는 TV만 네. 봤었죠. 네. 네. 근데 지금은 제가 결혼 지금 31년 차인데 네. 29년 차에 TV를 없앴어요. 그리고 네. 아이들 어릴 때도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그 거실에 그 책상 놓고 책장 놓고 네. 하는 거 네. 그걸 지금 하고 있어요. 네, 와. 그래서 가족들이 일어나면 이제 책 읽고 네. 네, 그런 것들을 좀 하고 있어요. 뭐 TV를 없앴을 때는 제가 봤을 때 뭐 남편분 아이들이 아, 뭐 TV를 없애 엄마만 안 보면 되지 네, 네, 네. 이랬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게 변하다 보니까 저희 네. 남편이 TV 없애라. 야구를 굉장히 좋아해요. 네. 아이가 야구 선수 출신이니까 야구만 네, 인터넷으로 봅니다. 야, 그렇게 완전 집안의 분위기가 완전 바뀌었군요. 네. 네. 저는 그 작가님 책에서 진짜 너무 공감하고 너무 좋았던 부분이 작가님 인생의 그 역전 기반, 네. 그 본질적인 요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네, 네. 작가님의 삶이 왜 이렇게 바뀔 수 있었던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딸아이의 동물이었어요. 네, 제가 그전에는 그런 거를 몰랐죠. 그리고 그런 삶이 그냥 제 삶인 줄 알았어요. 네.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그런데 저희 아이가 이제 아나운서 꿈꾸다가 좀 좌절됐을 때 아, 무능한 부모라 그랬구나. 그리고 제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뭐 아이를 바꿀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남편을 바꿀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제 직업이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아 내가 부자를 꿈꿔야겠다. 그런데 돈이 없는데 어떻게 부자를 꿈꾸지? 그 해답을 저는 책에서 찾았어요. 책을 좀 읽다 보니까 마인드가 바뀌면서 네. 그냥 아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게 계속 나오더라고요. 아, 그 아나운서 시험 지금 봤으면은 합격했을 텐데. 그건 모르겠어요. 네, 그거는. 네. 아, 그 작가님이 이제 인생의 역전 기반은 체력이다. 네. 라고 체력을 꼽아주셨잖아요. 네, 네, 네. 이 체력을 꼽아주신 이유? 우리가 뭐가 하고 싶어도요. 예를 들어 자기 개발을 하고 싶어도 50대는 조금 체력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젊은 분들은 이게 젊은 체력으로 밤도 새고 하잖아요. 그쵸, 네. 근데 50대는 절대 밤을 셀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체력이 되게 중요하다는 걸 저는 느꼈어요. 우리가 정신력이 약하다는 소리를 많이 해요, 사람들한테. 네, 네. 근데 정신력이 약한 게 아니라 제가 보니까 체력이 약한 거예요. 체력이 좋으면 뭐든 할 수 있다는 걸 느꼈고요. 네. 제가 해보니까 네. 우리 이게 기업의 매출이나 뭐 네. 가게의 매출 같은 거는 그 대표의 체력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하고 싶어도 자꾸 누워있고 싶고 네. 자꾸 힘이 없고 네. 아프고 그럼 못해요.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래서 운동은 기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작가님께서는 원래 체력은 뭐 좋으신 편이었나요? 어땠나요? 저는 체력이 아주 좋은 편은 아니었죠. 그런데 저도 체력을 좀 키웠어요. 일단 저는
100m도 못 뛰는 사람이에요. 네. 우리가 50대는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네. 뛰면 안 된다. 네, 무릎 아프다. 맞아요. 네. 그런데 저는 5km 마라톤도 나가본 적이 있고요. 네. 네. 그리고 걷는 거, 뛰는 거, 뭐 이런 거 지금 합니다. 네. 아, 그럼 그 체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나서 네. 체력을 키우는 과정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어떤 운동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저는 주로 처음에 걷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만보 이상을 걸었고요. 네. 그 만보 이상 걸을 때 귀에 네. 이어폰을 꽂아요. 네. 유튜브를 보는 거죠. 경제 네. 유튜브를. 네. 네. 그러면 지루하지 않게 그냥 내가 그냥 걷는 거와 그런 거 들으면서 걸으면 좀 다르고요. 이 걷기가 좋은 거는 내가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은 것 같아요. 걷는 게. 그래서 저는 걷기 먼저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걷기 하시다가 바디 프로필까지 도전하신 네. 거예요? 그 바디 프로필 도전은 어떻게? 바디 프로필은 네. 제가 이제 원래 찍으려고 했던 건 아니었는데 제가 이 자기 개발하면서 이런 커뮤니티나 제가 이런 모임에 가면은 네. 공표를 그렇게 해요. 네. 이루려고. 네. 네. 이루려고. 그래야 제가 이루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바디 프로필을 공표를 한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아, 공표를 했는데 이걸 어떡하지? 하다가 저희 남편이 그럼 같이 찍자. 네. 그래서 이제 같이 하자 하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희 딸 부부가 네. 그럼 저희도 같이 찍겠습니다. 와, 해서 가족 바디 프로필을 찍었어요. 그래서 100일 프로젝트를 했죠. 네. 그래서 100일 동안 정말 엄청난 노력을 했죠. 그래서 무사히 잘 찍었습니다. 그럼 네 명이 다 성공하신 거예요? 네, 다 성공했죠. 야, 걷기는 계속 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그럼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세요? 아침 딱 4시에 일어나서 네. 지금은 네, 4시 3년 6개월을 해보니까 4시 못 일어날 때도 있어요 사실. 근데 이제 4시 5시 이렇게 일어나는데 네. 그렇게 해서 저는 일단 글을 써요. 글? 네. 이제 가장 먼저 글을 쓰시는 네네. 블로그를 쓰든 제가 또 이 뒤로 두 개의 책이 또 계약이 돼 있거든요. 진짜요? 네네. 네. 그래서 저는 네. 이제 글을 쓰는 삶을 네.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을 쓰거나 네. 글 쓰는 게 조금 그 시간에 좀 힘들다 하면 책을 읽거나 네 그렇게 하고 그 새벽 시간에 또 운동을 좀 나가요. 햇빛이 쨍쨍할 때 걷기는 너무 힘들어요. 그쵸.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새벽 시간을 좀 이용해요. 그럼 뭐 얼마나 걸으시는 거예요? 저는 만보 정도. 만보. 네. 아침에 만보를 다 걸으시고 이제 운동을 끝내시고 다음 일정 네, 하시는군요. 네. 그럼 그 후에 뭐 아침 먹고 그 이유는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회사 네. 대표이다 보니까 하는 일이 많아요. 네. 네. 그리고 할머니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아기도 잠깐 보러 다니기도 하고. 네, 네. 제 이후의 일은 제가 온라인 교육 사업을 하기 때문에 줌 같은 게 되게 많아요. 줌 교육이. 그래서 그런 시간들도 있고 네. 그다음에 저는 이제 누구를 만나러 좀 다니죠. 네. 그런 생활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 날마다 이렇게 살고 계시는군요. 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가족으로서 아내로서 엄마로서 회사의 대표로서 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하시면 살고 계신 거군요. 네, 네, 네. 그 작가님께서 이제 힘드신 시기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그 이제 책 출간 이후로는 어떠세요? 그 이후로는 뭐 그냥 순탄하셨나요? 아니면 그 이후로 좀 어려움이 있으셨나요? 그렇게 어려움은 없었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좀 제가 처음보다 그 자기 개발만 하는 때보다는 이제 또 돈을 벌어야 되는 그럴 때라서 네. 아무래도 시간적으로 여유는 좀 없어서 네. 그런 것만 있었고 포기할 때 있죠. 저도 포기하고 싶을 때 네. 사람인지라 네. 있죠. 네. 그럼 작가님께서 이제 책에서 내가 이제 힘들 때 포기하지 않게 해준 다섯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네. 써주셨는데 네. 어떤 것들일까요? 네. 저는 이제 구체적으로 저는 목표 설정을 해요. 네. 제가 뭐를 하겠다. 네. 공표로 주로. 네. 네. 그렇게 많이 하고 제가 할 수 있다는 그 긍정 주문을 굉장히 마인드셋을 조금 많이 하는 편이고요. 네. 네. 그다음에 끊임없이 이렇게 저한테도 동기부여를 하고요. 저랑 같이 함께 하는 이들한테 동기부여를 하면서 저도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동기부여를 좀 많이 하고 그다음에는 이제 그런 것들을 행동을 해야죠. 네, 포기하시는 분들이 사실 되게 많아요. 중간에. 그쵸. 네, 그렇게 하고 저는 그 말을 많이 해요. 혼자 힘들어하지 말고 도움을 받아라. 멘토에게 도움을 받든 동료에게 도움을 받든 네. 책에다 도움을 받든 누구에게나 도움을 받아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좀 포기하는 게 줄어드는 것 같아요.
구체적인 목표 설정은 뭐 어느 정도로 구체적으로 목표를 세우시는 거예요? 저는 3년 목표를 크게 세웠어요. 네. 네, 크게 3년 목표를 세우고 네. 걔를 역산으로 세워요. 3년 하면 사람이 막연해 보여요. 네. 아직 멀었고 그쵸. 그런데 얘를 1년 따로, 네, 6개월 따로 요 역산은 거꾸로 가잖아요. 그래서 100일 따로, 한 달 따로, 뭐 일주일 따로 이렇게 해서 하루, 오늘 하루 뭐 하나, 전 시간 관리를 합니다. 아, 네, 플래너를 작성해서 네. 오늘 4시부터 10시까지 무엇을 할 건지 쫙 적어요. 그 네. 시간 관리는 내가 이렇게 한 거를 적은 게 아니고요. 전날 내일 할 거를 적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조금 생활하는 거, 네, 그렇게 좀 계획을 좀 짜고 있어요. 그러면 3년 후에 내 목표를 세우시고, 네. 아, 이 목표를 이루면 내가 뭐 2년 뒤, 1년 뒤에는 뭘 해야 되고, 네. 그 1년을 또 다시 뭐 6개월, 3개월, 한 달, 네. 그리고 이번 주 하루로 네. 쪼개면 이제 오늘 하게 나오니까, 네. 그것을 열심히 행동하고 노력하니까 다 이루어지나요, 그럼? 거의 네. 좀 많이 이루어지고, 저는 시각화라는 것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네, 네. 저는 얼마 전에도 시각화가 이루어졌어요. 뭐였어요? 저는 이제 네. 요즘 부동산에 역전세가 많이 나잖아요. 네, 네. 근데 저 역시 역전세가 좀 나죠. 제가 갖고 있는. 네. 거기에 이제 갭 차이가 되게 많이 났었는데, 조금씩 줄었다가, 그 세입자분이, 얼마라고 이제 제시를 했고와, 제가 제시한 거는 조금 갭이 조금 있어요. 네, 그런데, 제가 제시한 갭을 시각화를 했어요. 왜냐하면 네. 저는 그 돈밖에 없기 네. 때문에. 네, 그래서 계속 시각화를 하고 한 20일쯤 지나서 제가 정중히 문자를 드렸어요. 네. 그런데 그렇게 계약하겠습니다라고 네. 답이 온 거예요. 그렇게 시각화가 저는 이루어지더라고요. 간절히 원하니까. 아니, 그 이제 시각화를 말씀하시니까 사실 네. 많은 분들이 시각화의 힘을 다양한 책을 통해서 혹은 뭐 영상을 통해서 네. 알고 계신데 네. 아, 내가 해보니까 잔되더라 이런 분들 많거든요. 네. 작가님만의 시각화를 잘하는 방법 있을까요? 저는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시각화를 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그런 계약서를 쓰는 거를 마치 쓴 것처럼 상상을 네. 해요. 네. 예를 들면 5천만 원이 갭이다. 네. 그러면 그 계약서에 5천을 쓰는 거예요. 네. 근데 그분이 7천으로 해달라 하는 게 갭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저는 무조건 제가 원하는 그 금액을 쫙 써서 그걸 가지고 100번을 외친다든가 네, 1000번을 외친다든가, 네. 네, 그렇게 시각화를 합니다. 그, 이제 그 외치는 거에 대해서도 뭐, 말끝을 뭐, 현재형으로 해야 된다, 뭐, 미래형, 뭐, 이런 일도 많잖아요. 좀 디테일하긴 한데. 네, 네. 이루어진 것처럼. 네. 했다가, 한다가 아니라 했다. 했다? 네. 그럼 나는. 썼다. 5천만 원의 계약서를 썼다. 썼다. 이렇게. 네, 그런 식으로 쓰죠. 네. 아, 그럼 그렇게 100번, 1000번 외치다 보면은. 네. 뭐, 내가 느껴지는 뭐, 생각의 변화, 이런 게 생기는 건가요? 네, 저는 이상하게 그 제가 하는 일은 다 이루어진다고 했잖아요. 진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이게 말로 부정적인 언어를 뱉는 것보다 긍정적인 언어를 뱉으면 훨씬 이루어지는 게 많은 것 같아요. 네. 정말 놀랍습니다. 그 이제 아마 이 부분이 보시는 분들 아주 궁금해할 것 같아요. 보통 이제 50이 되면 회사에서도 이제 나가라고 하고 이제 네. 직장을 잃고 네. 이제. 그 이제 국민연금 받을 때까지 그 갭이 생기잖아요. 네네. 근데 작가님께서는 제가 봤을 때는 50으로 더 어마어마한 돈들을 벌고 계실 것 같은 것 같고 책에도 보니까 다섯 가지 파이프라인이 있으시다고 네. 어떤 것들이 있으신 건가요? 저는 우선 책 저자이기 때문에 인쇄가 네, 여러 곳에서 좀 나오고요. 네. 그다음에 제가 이제 온라인 콘텐츠 사업을 해요. 법인 대표를 해서 처음부터 이렇게 법인 대표를 한 건 아니죠. 네. 저도 아주 1인 기업으로 작게 시작을 네. 했던 거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콘텐츠 그 운영을 하면서 수입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강의를 외부 강의를 좀 나갑니다. 네. 네. 그런 강의료가 찜질방 매점 이모보다 많이 나오는 한 달보다 한 달보다 한 번 한 개.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의 큰 파이프라인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소자본 창업이라고 돈을 조금 적게 들여서 네. 무인 카페를 하나 하고요. 공간 임대라고 우리 한 달 살기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네. 제주도 한 달 살기, 강원도 한 달 살기. 저는 강원도에서 한 달 살기 공간 임대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짜 뭐 53세까지 정말 네. 그냥 찜질방에서 이모를 하시다가 네. 그마저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만두게 되고 네. 진짜 그 상태는 진짜 아무것도 없는 너무나 평범한 네. 사람인 거잖아요. 네. 가진 게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불과 이거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이게 온라인 여섯 명의 직원을 둔 대표가 된다라는 거는 네. 다른 사람은 너무 놀라운 일인데 그 과정에서의 뭔가 핵심? 뭐가 있었을까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지속하게 행동했다는 거, 꾸준하게. 중간에 저랑 같이 자기 개발을 시작한 분들이 굉장히 많이 사라지세요. 특히 젊은 분들도 많이 사라지고, 그런데 왜 사라지나 봤더니 조급함이에요. 빨리 가고 싶어서, 빨리 성공하고 싶어서, 근데 절대 빨리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이거를 그냥 단계별로 꾸준하게 계속 마라톤이랑 똑같다고 봐요. 계속 이렇게 가야 되는데 중간에 멈추거나 중간에 다른 길로 가거나 이렇게 해서 저는 조금 덜 하지 않았나. 제가 그 면에서는 조금 더 꾸준함 때문에 이루지 않았나 싶어요. 그 요즘 뭐 SNS 보면은 이제 내가 어떻게 조금 컨텐츠 잘 되면은 뭐 강의하고 흔히 말하는 엔잡너 뭐 혹은 강의하신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뭐 이렇게 이렇게 했다 내가 얼마 벌었다 이렇게 과시도 하시고 막 하면서 사람들 모객도 하고 이런 모습 엄청 많은데 좀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런 것들 보면은 물론 이게 그렇게 해서 지금은 시대가 온라인 시대예요. 그러니까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시대를 잘 활용하시는 분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보면 잘 그거를 이분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모르죠. 네, 그래서 그걸 잘 좀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저는 저를 사칭하는 분들이 벌써 나오더라고요. 대부분 주식으로도 사칭하고 저는 유튜브를 그렇게 안 하는데 제가 유튜브를 어느새 차려서 저라고 하면서 이제 얼굴은 뭐 사진만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많이 당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실제 피해 사례도 저는 몇 번 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냥 무작정 믿으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저는 대면으로만 봅니다, 사람을. 너무 그리고 꿈꾸는 서여사라는 이 닉네임을 저는 상표권도 등록을 했어요. 그럼 작가님만 쓸 수 있겠네요. 그리고 저는 저를 믿으라고 제 법인 회사 이름이 꿈꾸는 서여사 주식회사예요. 진짜요? 사실 내가 진짜 회사가 됐네요. 아예 닉네임을 브랜딩을 시켰죠. 그러면 그 작가님이 지금 이제 돈을 버는 구조라든지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저는 50대일 뿐만 아니라 요즘 뭐 20대, 30대들도 다 작가님처럼 살고 싶어 할 것 같아요. 충분히 가능하죠. 이게 50대만 되는 건 아니고요. 50대인 제가 먼저 시작했을 그쵸? 뿐인 거예요. 그럼 좀 그런 작가님 같은 삶을 살고 싶다라는 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이나 조언을 해준다면 어떤 이야기 해주고 싶으세요? 저는 이제 특히 젊은 분 제가 책을 내고 나서 20살짜리 분한테도 메일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고 싶다. 그런데 자기는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 어리니까 모른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도 좀 해주고 한 적이 있는데 충분히 가능한데요. 젊은 분들이 이게 도구 같은 게 빠르다 보니까 이거 해서 좀 안 되는 것 같아. 그럼 빠르게 전환을 해요. 그러니까 꾸준한 지속을 좀 해야 되는데 이게 언제까지 가고 그리고 이제 약간 이제 비교를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남과 비교와 조급증과 이게 저는 제일 위험하다고 봐요. 그거 두 개만 안 하면 꾸준히 할 수 있는데 그거 때문에 좀 빠르게 못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작가님도 이제 SNS를 하시지만 블로그를 하시니까 이게 SNS 하다 보면 이제 뭐 비교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작가님은 그 시기가 작가님도 뭐 처음부터 막 엄청나게 인기 많고 막 조회수 빵빵 터지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시기를 어떻게 버티신 거예요? 저는 블로그조차를 몰랐어요. 처음에 몰랐을 때 12명의 그 이웃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들어온지도 몰라요. 그러다가 제가 이 식비절약을 그냥 꾸준히 썼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꾸준히 쓰고 저를 이제 알아봐 주시고 책을 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는 블로그를 1일 1포라고 하죠. 1일 1포스팅 그거를 거의 매일 해요. 지금도. 오늘은 못하고 왔지만 매일 하는 이유는 저와의 약속을 지키는 거죠. 이게 하루 하게 운동이나 뭐든 다 똑같아요. 이런 것들이나 일이나 하루 안 하면 하기 싫어요. 맞아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안 하면 또 하기 싫어요. 일주일 지나면 아예 손을 놓게 됩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 저는 계속 이제 제가 하는 거죠. 그럼 그렇게 이제 며칠을 1일포를 하다 보니까 그래도 좀 내가 흔히 말하는 브랜딩도 좀 되고 블로그도 좀 알려지고 그러나요? 그렇죠. 그 제가 1일 1포를 할 때 약간 이렇게 내 얘기만 쓰면 브랜딩이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정보도 좀 줘야 되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50대 자기개발이라는 키워드로 제가 아무래도 시작을 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50대 어떻게 시작을 해? 그러니까 제 전작에 나와요. 50대, 도전, 부자. 이 세 가지 키워드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네. 제가 그 책을 내고 나서, 이번 책을 내고 나서도 50대가 시작을 안 했던 분들이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은. 그 무인 카페 얘기도 한번 여쭤보고 네네. 싶어요. 무인 카페는 어떻게 시작을 하시게 됐나요? 무인 카페는 저 역시 이제 이렇게 자기 개발할 때 지금도 강의를 들어요. 필요한 것들. 네, 지금도 듣습니다. 그래서 무인 카페 강의를 우연히 듣게 됐어요. 듣게 됐는데 원래 관심이 없었죠. 무인 카페를 가본 적도 없고 그런데 저희 딸 부부는 원래 관심이 있었어요. 근데 돈이 없었던 거예요. 그 친구들은. 그러다 보니까 제가 무인 카페를 듣고 나서 이거 괜찮은데 몰랐을 때는 잘 몰랐는데 이게 듣고 나서는 이거 괜찮은데 하고 이제 딸 부부랑 가봤어요. 무인 카페를 동네 가봤는데 커피 맛이 나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없고 느낌이 나쁘지 않아서 이거를 이제 해볼까라는 이제 생각이 들었죠. 그러다가 제가 이제 지인이 1년 반 전에 무인 카페를 하는 분이 있었는데 제가 관심이 없다 보니까 물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다 이제 물어보고 시작을 하게 된 거죠. 막상 해보니까 어떻던가요? 저는 굉장히 좋습니다. 해보니까. 저는 이제 입지를 되게 중요시해서 봤고요. 무인 카페는 지금 제가 여기 나와서 이렇게 인터뷰하는 시간에도 제 무인 카페가 혼자 돌아가고 있잖아요. 혼자 돈나무를 심어놨더니 혼자 돌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를 하루에 1시간? 그 정도 해주면 충분히 가능한 거기 때문에 사람이 없어도 되는 거라서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 무인 카페를 창업하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것 같은데 무인 카페 창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입지죠. 입지? 입지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 입지가 중요하다는 거는 이게 상가와 그 아파트 입지는 달라요. 상가는 우리 항아리 상권이라고 해요. 거기서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좋고요. 그 다음에 대로변 상가보다는 이런 단지 내 주택가 이런 데가 더 좋아요. 왜 그러냐면 저가 커피가 대로변에는 많아요. 그리고 언제 생길지 몰라요. 근데 우리 이 무인 카페는 찾아가는 서비스도 아니고 맛집 뭐 카페 이런 게 아니잖아요. 예쁜 카페 뭐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저가 커피하고 경쟁하면 져요. 그래서 단지 내로 들어오면 단지 내로 그 저가 커피가 들어오진 않아요. 아파트 단지 내로 그것도 오래된 상가에다 하셔야 돼요. 보통 이제 입지가 좋으면 월세가 비싸잖아요.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무인 카페의 입지가 좋다는 의미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입지가 좋다는 것과 좀 다른 개념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주택가 뭐 이런 건가요? 그 입지가 좋다는 거는 수요가 어떻게 있느냐에 따른 거잖아요. 근데 그 단지 내에 그 커피가 없다면 하나 있다면은 조금 어렵죠. 그 상가에 저가 커피 카페가 있으면 아니 저가 커피가 아니래도 개인 카페라도 하나가 더 있다면 그 단지 내는 수요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거기 아무것도 없다면 굉장히 좋은 입지고요. 거기에서 이제 시작하시면 되는데 저는 월세가 50만 원밖에 안 해요. 그리고 월세 50이면 망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지금도 뭐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뭐 여름이 원래 성수기예요. 무인 카페는 저 그냥 순수익 월 200 이상 훨씬 나오니까 나쁘지 않습니다. 아, 그 커피 한 잔 얼마인데요? 커피 아메리카노 같은 경우는 1,500원이고요. 아이스는 2,200원이에요. 그게 이제 브랜딩마다 좀 다르긴 해요. 가격이. 아, 그 무인 카페도 이제 프랜차이즈가 있는 거예요? 있죠. 그럼 프랜차이즈를 하신 거예요? 저는 처음에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몰라서 그거 먼저 시작했습니다. 괜찮네요, 그럼. 그 무인 카페 창업을 하기 전에 몰랐는데 해보면서 알게 된 것도 있을까요? 무인 카페는 제가 이제 손님의 수요도 좀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손님이 보통 이렇게 여자들이 많이 올 것 같잖아요. 무인 카페는 남자들이 많이 와요. 그래요? 남자분들이 손님이 많은 이유는 혼자 대면으로 하기가 대면을 별로 안 좋아하시기 때문에 혼자 가서 이렇게 휴대폰도 한번 들여다보고 이러고 싶은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무인은 주인이 없잖아요. 그쵸. 굉장히 편해요. 그래서 뭐 밖에서 잠깐 뭐 담배 한 대 피시던가 아니면 뭐 전화 통화를 한번 하시던가 하다가 들어와서 커피 마시고 또 전화를 하세요. 집에다 커피 한 잔 사다 주냐고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게 저는 좋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혼자이신 분들이 많이 온다. 남성분들이 또 많이 온다 이런 얘기군요.
그 그리고 테이크아웃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 근데 요즘 뭐 무인 뭐 상점들 보면은 네. 이제 뭐 절도나 뭐 이런 범죄 뭐 또 관리상 어려움도 많이 네. 얘기하시잖아요. 네, 네, 네. 그런 어려움은 없으신가요? 어떤가요? 무인 카페는 전혀 없어요. 왜 없냐면 무인 카페는요, 이 무인 아이스크림은 이게 열면 아이스크림이 있잖아요. 네. 근데 무인 카페는 카드를 결제해야 컵이 나와요. 컵이 나와서 그걸 결제를 해야 얼음이 나오고 그리고 커피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카드밖에 안 돼요. 현금이 안 돼요. 네네. 그래서 가져갈 수 있는 건요 빨대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이제 강릉에 이제 네. 그 한 달 살기? 네. 그 이제 숙박업을 하시는 거죠? 네. 저희는 이제 임대업이라고 해요. 임대업.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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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임대업 그 하우스 이름이 조이 하우스 네. 거죠? 네. 저희 손녀딸 태명입니다. 오. 그 강릉에 일단은 그 이제 임대업을 하시게 된 이유? 저는 이제 네. 바디 프로필을 찍고 제주도를 놀러 갔어요. 남편이랑. 네. 근데 이제 거기에서 그런 숙소를 이제 하룻밤 잡았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괜찮은 거예요. 네. 아무것도 없이 가서 제가 짐만 가지고 가서 잘 수 있다는 게 이거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네. 그러다가 제주도는 또 멀잖아요. 현실적으로. 네. 그리고 네. 비싸요. 그쵸. 그래서 저랑 이제 제 콘텐츠에 있던 분 한 분이 이런 걸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하고 대화를 하다가 네. 이거가 있는데 이거 너무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게 돼서 바로 네. 시작을 했죠. 와. 그러면은 뭐 강릉에서도 네. 근데 강원도가 뭐 강릉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네, 저는 주문진에서 합니다. 뭐 속초도 있고 네, 그 입지에 네, 네, 네. 고민은 없으셨나요? 일단 네. 저는 강릉이 네. 되게 좋더라고요. 그냥 느낌이. 네, 그래서 그 입지에 다른 그런 거는 없었고 그냥 네. 강릉만 봤어요. 다른 데 안 보고 거기에 가서 영진해변이라고 있어요. 네. 도깨비 촬영지예요. 네, 네, 네. 네 그리고 다른 바다보다 유난히 깨끗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 그 하우스에서 한 걸어서 8분 네. 그리고 뒤 베란다에서 보여요 바다가. 그래서 저는 거기를 좀 택했고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가격이 쌌어요. 아파트 가격이. 네. 아 그럼 이거를 뭐 임대를 하신 거 매매를 하신 거? 매매를 해서 했어요. 아예 사서? 네네네. 네. 아 그러면 이게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세컨 하우스 개념이 많이 뭐 유행도 하긴 했지만. 네. 그러니까 뭐 내가 뭐 산다고 차린다고 사람들이 올까? 네. 이 우려 때문에 대부분 못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어떤가요 현실은? 현실은 안 그래요. 지금 저희 지금 이 시간에도 한 달 살기 들어가 계시고요. 네. 또 그 뒤에 뭐 추석이나 이럴 때도 다 예약이 돼 있어요. 네. 코로나가 풀렸잖아요. 네. 그래서 국내에도 뭐 외국에도 많이 가시지만 국내에도 많이 가시는 것 같고 바닷가는 다 좋아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좀 많이 가시는 것 같아요. 그럼 혹시 뭐 바닷가다 보니까 뭐 계절별 차이도 있나요? 네, 아무래도 여름은 완전 성수기죠. 그래서 주로 그 여름에 하시는 분들이 네. 예약하신 분들이 막 봄에 하셔요. 봄에 미리 찜을 해놓으시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그 하우스는 뭐 어떻게 꾸며져 있어요? 저는 이제 인테리어를 오래된 아파트를 13평인데 인테리어를 좀 싹 했고요. 방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거실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4인 가족이 그래도 한 일주일 정도 일주일부터 한 달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일주일 살기도 되고 보름 네. 살기도 되고 한 달 살기도 되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모든 거를 다 해먹을 수 있는 네, 양념도 다 돼 있고요. 네. 뭐 아프면은 그냥 비상약 같은 거 네. 그런 것도 다 돼 있어서 옷까지만 가져가면 될 수 있는 그렇게 꾸며놨습니다. 그럼 이제 뭐 어느 분이 뭐 일주일 머물든 한 달 머물든 네. 체크아웃을 하면은 네. 내가 이제 그때는 청소를 하거나 관리를 하러는 다시 가긴 네, 가는 거죠? 가죠. 네. 그럼 이 조이하우스를 운영하면서 뭐 좀 네. 알게 된 것들? 어떤 게 있을까요? 조이하우스는 네. 보통 누구나 세컨하우스를 가지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세컨하우스라고 해서 다 매매를 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그쵸, 네. 네. 내가 임대를 해서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직거래가 아니에요. 네. 중간에 그 사이트가 있습니다. 오, 리브애니웨어라고 네. 네. 직거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합법적은. 네, 우리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 약간 불법도 있다 네, 이런 네. 말인데 저희는 거기는 이제 공간 저희 숙박업이고요. 네. 여기는 임대업이에요. 그러니까 집을 빌려준다는 개념이에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임대로 이렇게 월세를 얻어서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럼 이게 뭐 얼마 정도 있으면 해볼 만한 거예요? 초기 자본이? 저는 네. 6,500이 들었어요. 그 인테리어까지 다 해서요? 아니 아니 그 매매가. 아파트 가격이 6,500? 네. 그 인테리어는? 인테리어 1,000만 원 들었습니다. 야. 네.
그럼 7,500을 들여서 네. 뭐 가장 많이 벌 때가 얼마예요? 얘는 네. 이렇게 가장 많이 벌 때가 한 살 살기 딱 정해져 그쵸. 있어서 100만 원이에요. 네. 그냥 최고가 100만 원. 그럼 7,500에 한 달에 네. 아니 1년에 다 찬다고 하면 1,200만 원이네요. 네, 네, 네. 그럼 거의 이게 15% 정도 되나요? 네, 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나쁘지 않은 뭐 엄청 잘 된다는 아니지만 네, 네. 나쁘지 않고 이 세컨하우스의 좋은 점이요. 나도 갈 수 있잖아요. 그쵸, 네. 네. 내가 가서 쉴 수도 그쵸. 있으니까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뭐 하면서 어려운 점 없으세요? 운영하면서? 없어요. 네. 없어요? 네. 제가 책에도 다 녹여놨지만 네, 네, 네. 저하고 직거래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하는 게 없어요. 제가 언제 들어오시면 됩니다라는 문자 하나만 보내주면 돼요. 거기에서 사이트에서 다 예약이 돼 있고 그쪽에다가 돈을 지불을 하고요. 네. 거기에서는 수수료를 뺀 나머지를 저에게 보내줘요. 아, 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홍보에 대한 문제도 다 플랫폼으로 다 해결된다라는 네, 네. 거죠? 작가님께서 이제 꿈을 아끼면 성공할 수 없다고 하셨어요. 네. 이건 어떤 얘기일까요? 저는 네. 누구나 꿈을 꿀 수 있는 그 무기가 있어요. 그리고 부자가 될 수 있는 무기가 있는데 사용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 경험치가 많거든요. 사람들은 내 경험치를 가지고 이거를 좀 이렇게 꿈을 좀 펼쳤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다 무자본 창업이라든가 뭐 콘텐츠를 할 수 있다든가 이런 것들인데 그거를 몰라서 또 아끼고 이래서 못하는 분들이 많아서 저는 꿈을 아끼면 성공을 못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작가님도 실제로 뭐 처음을 떠올려 보면은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죠. 없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했으니까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네. 제가 그거를 먼저 했을 뿐이죠.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네, 저는 50대 분들 이상 되는 분들한테 조금 하고 싶은 말은요. 지금 절대 늦지 않았다. 저희 나이가 시작하기 가장 좋을 때다. 그래서 겁먹지 마시고 네, 두려워하지 마시고 용기 조금 내셔서 시작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럼 이제 삶을 바꾸고 싶은 50대가 네. 작가님을 찾아와가지고 네. 아, 저 뭐 못하면 좋을까요? 했을 네. 때 어떤 거 하라고 얘기하고 싶으세요? 저는 일단 제가 처음에 했던 거 네, 일단 네. 새벽 기상에서 책 먼저 독서 먼저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일단 책에는 나에게 해답을 줄 수 있는 그런 글귀들도 많고요. 네. 나의 마인드를 좀 바꿔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책 아침 일찍 일어나기, 책 읽기 네. 두 가지 먼저 네. 하셔라. 너무 한 번에 많은 거를 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그래서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딱 원신이라고 하죠. 네, 한두 가지 그 정도만 하셔도 돼요. 아침 일찍 일어나만 하면 꼭 이런 분이 계세요. 나는 저녁형 인간이다. 네. 아침에 오래 집중이 안 된다. 네. 네. 그렇게 좀 그런 분들 계시죠. 어느 네. 분들은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픈 분들도 계셔요. 아침에 너무 일찍 일어났더니 아프다. 그런 분들은 나에 맞게 하셔야 돼요. 꼭 4시만 일어나요. 4시로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5시도 새벽이고요. 6시도 네. 새벽이에요. 그게 새벽에 좀 일어나기 힘들다 그러면 6시부터 시작하시고 10분씩 좀 당겨 보시면 어떨까? 네. 생각 들어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50대에 시작해도 돈 버는 이야기의 저자 서미숙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